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게더. 예, 히트 다 히트, 이 히트 네. 조합에 많은 분들이 좀 있겠지만 공유 씨와 마동석 씨도 요즘에 그렇죠, 요즘 최고의 스크린에서는 네. 최고죠. 우리 뭐 저 마동석 씨와 공유 씨 그렇죠, 스크린에 저 마동석과 공유가 있다면 네. 어, LED나 OLED, LCD에는 네. 재석과 명수가 있죠. 그런 아~ 거네. 응.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드린 이유가 아~ 오늘 이 조합이야말로 히트다 히트 네네. 여기에 딱 맞는 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전현무 씨와 박명수 씨가 보증하는 조합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네. 이분들 좀 저 한번 모셔보죠. 정말 연예계 센 언니의 대표 주자입니다. 야, 이분들 진짜 센케죠. 백지영, 이지혜 씨. 예! 먼저 우리 연예계의 대표 또 생키 언니들입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셀렙 콜렉터 그렇죠. 박명수 씨. 자, 벌써 나왔네요. 아유 저런 프로가 멈춰라. 방송 한두 번 하자. 늘어졌잖아 지금 진행이. 방송하고 싶어요. 이제 딘딘 나오네요. 힙합을 주름잡는 신흥 강자 3인방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딘딘 프라시 렛고. 정말 고소할 거야. 엄마 말해야지. 왜 부모님이 계시냐? 중학교 2학년 대화 또 이어진다. 하나하나 잡아. 아, 역주행한다. 역주행해. 자, 타공인 그 히트 조합. 우리 백지영 씨, 이지혜 씨 그리고 숨은 히트 조합. 우리 신흥 힙합 대세입니다. 딘딘 크러쉬 로고. 아, 참. 아, 근데 저, 근데 백지영, 이지혜 커플은 좀 너무 많이 나와서 좀 식상하지 않을까요? 식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혜 씨가 방송을 좀 많이 쉬다가, 요즘 들어서 또. 아, 무작위 많이 해요, 요즘 이지혜 씨? 예, 완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케미가 오늘 분명히 나올 거니까. 아니, 요즘 별명 틀지에 틀지에. 틀면 나와요, 우리. 엄청났어요. 예. 네, 두 분 사이에 더 나올 에피소드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 정말? 만들었어요. 저번 주에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아, 만들었어요. 어제까지 계속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아침까지도. 다른 사람들 안 나가서 춤추는데 이미 혼자 나가요. 아. 나가서 물을 싹 보면서 춤을 먼저 보고. 물을 봐요? 예, 예, 예. 야, 우리 시집 가야 돼요. 가주시네. 제가 오해한 게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맞아.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셋이 안 볼 뻔 했잖아요. 왜요? 너무 서로 뜯어먹어가지고. 아, 그 당시에. 너무 많이 뜯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저 우리 이재 씨가 그 당시에 이제 청담동 며느리 룩으로. 예, 이게 좀 오셔가지고. 아니, 그렇죠. 그때 캐릭터가 만들어졌어요. 그 청담동 며느리 캐릭터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 당시 좀 한참 또 유행하던. 네. 아직도 청담동 며느리 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아니요. 어? 그런 뭐 동네를 나누진 않고 이제 예. 전국적으로 며느리 전반적으로 어떤 상황에만 이제 며느리를 잘 아 이제 청담동은 다 떼어졌고 이제는 며느리 겸손하게 며느리를 지금 뭐 곡성 며느리도 되고 뭐 아니 이게 그게 좀 있어요 약간 곡성 며느리 영화 곡성 왜 곡성에 사랑하는 저기 남자가 있으면 곡성 며느리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백지영 씨도 어디 사세요? 저 청담동이요. 성공했네, 백지호. 네, 청담동 면. 성공한 지 얼마나 됐어? 세상 그렇게 지금. 나는. 아, 근데 이분은 자수성가잖아요. 네. 아, 저기 있는 집에 가서. 자수성가 싫으냐고. 난 내려. 아, 본인이 이런 거 맞아. 있는 집에 가고 싶다. 그랬었다. 그 당시 하기야, 하기야 백지영은 자수성가 맞네. 아니 근데 예. 뭐 백지영 이지혜 씨야 뭐 보증 스팬이니까. 아 그럼 보증 스팬이요. 아, 박명수 씨가 이른바 그 셀럽 콜렉터인데 네네. 보통 GD지코 정도 불러줄 줄 알았는데. 예. 저도 오늘 처음 보는 애들이 많아서 많이. 복도 끝에서 양생인 줄 알았어요. 양생이 대승 대승으로. 지금 이거는 무슨 저 크롱 같이 생겼네 크롱. 크롱이요. 아, 진짜. 크러쉬 같은 진짜. 어, 아니, 크러쉬. 진짜. 크롱 많이 닮았지, 크러쉬. 아니, 좀, 저, 친구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어, 네. 아, 저, 이쪽, 딘딘은. 네. 아, 저랑 라디오도 같이 하고, 예. 얘는 강세입니다. 오. 입담이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크러쉬하고 우리 저, 로꼬는 또 힙합. 예, 우리가 힙합을 대표하는 그런 가수들이고. 예. 예. 음악 깡패래요. 음악 깡패래요. 얘는. 음악 깡패예요.
예, 눈만 깜빡이요. 눈만 깜빡이요. 예. 아니. 누굴 취업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우리 저 딘딘은 사실 저 그 쇼미더머니 2에 나왔었죠. 그 당시에 제가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딘딘이. 예. 광탈 아니요. 저 결승전 전까지 갔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쇼미더머니가 유지됐다고. 아. 이거 진짜 쇼미더머니 메인 작가님이 저한테 말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저만 유일한 일반인이어서 프로그램 취재 너무 잘 녹았다. 아, 근데 노래는 기억이 안 나고 엄마 카드 썼다는 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아, 솔직히 딘딘 하면 그거밖에. 엄카 예. 캐릭터가 있었죠? 법카보다 무섭던 엄카. 예. 맞습니다. 예. 저도 보면서 되게 욕했거든요. 아, 뭐라고요? 부모님 돈. 야, 전역한 지 한 달 됐는데 돈이 어디 있냐? 아, 나 지상렬. 야, 지상렬 씨 20대인 줄 알았어, 지금. 아니, 야, 나 전역한 지 얼마 됐는데 돈이 어디 있냐? 아, 전역한 지 한 달 됐는데 돈이 어디 있냐?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제가 전역하고 한 달 있다가 알바를 시작했어요. 파스타집에서 이제 서빙을 했는데, 그러다 갑자기 쇼미더머니를 나갔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1차가. 그래서 바로 파스타 이거 앞치마 풀고 나왔지. 왜냐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근데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떡해. 엄마한테 말해야지. 왜 부모님이 계시냐? 돈도 주려고 있냐? 엄마, 나 이제 내 직업을 이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좀만 도와주면 안 돼? 그렇지. 했을 때 엄마가 그래, 우리 아들 해야지 하고 줬는데 그걸 제가 이딴 거 필요 없어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드라마. 당연히 고마워, 엄마. 열심히 학기가 내 힘으로 자립할 거야. 이놈의 지켜도 만약에 그렇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애초에 그럴 거면 이제 크러쉬나 이제 우리 저 로코는 아예 어머니한테 아예 얘기를 하지 말고 그치. 알아서 그치. 혼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신 거잖아요. 군대 안 갔다 왔지, 아직 둘 다. 그래서 그래요. 보통은 군대를 갔다 오면 정신을 차리지 않나요? 그래도 엄마. 예, 제가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했는데 엄마 카드로. 지금도 엄마 카드 써요? 아, 지금은 내 체크 카드 쓰고요. 내 체크 카드. 내 체크 카드. 아, 엄마 용돈 가끔 드리고. 아, 얼마 전에 제가 제 돈으로 괌도 보내드렸어요. 아, 그럼 엄카는 언제 끊으신 거예요? 그거 끊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좀 갑자기 이게 좋아져가지고. 아~ 음원 잘 되나 보다. 아, 음원은 전 진짜 안 돼요. 뭘로 벌었어요, 그럼? 결혼식 사회도 가끔 부탁하면 가고. 아, 사회도 가요? 그럼 보통 축가로 가지 않아요? 노래 안 부르고. 축가 들어오면 제가 축가는 힘들 것 같고, 사회 보고. 할 수 있는 노래가 없어요, 제가 진짜로. 네. 아, 그래도 뭐. 가요계 쌍글이라고 네. 다 가요. 막. 화감잔치도 가고 다 갑니다. 아, 좋다. 근데 지영 씨가 되게 귀엽게 보네요. 저는 셋 다 귀여워요. 너무 좋아해요, 셋 다. 아, 그래요? 지혜는? 네? 지혜는 어때요? 저는 그냥, 예. 지혜 씨가 몰라요. 지금 제가한테 관심 없고요. 오로지 내가 어떻게 오늘. 네, 그럼요. 아십니다. 저는 이재 씨를 잘 알아요. 아니에요. 이재 씨는 온통 머릿속에 토크 정리 중이에요, 지금. 아유, 네. 아유, 욕심 없어요. 아니요, 저 방송으로 100%입니다. 팔자 고치려고 나온 건데. 기술은 나이라고 해서. 네, 지금 시골단 나올 것 봐요, 지금.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 이런 게 있을 때, 딘디나 나 떨려. 그래서. 왜 떨려요, 누나? 그랬더니. 공중파 진짜 오랜만이야. 오늘 잘해야 돼.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저 간단히 소개 드렸고 다음은 로꼬입니다. 로꼬. 우리 로꼬도 뭐 대단해요. 쇼미더머니 바로 시즌 1. 와. 바로 쇼미더머니 첫 번째 그 시즌에서 우승한다. 뿔뿔뿔뿔뿔. 딘들은 이제 본인이 있어서 쇼미더머니를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로꼬 씨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시즌 1 때는 진짜 시청률도 안 나왔고 출연진도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다고요, 그 당시에? 사실 별로 없긴 했는데 네. 아까 유일한 일반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제가 맞아요. 네. 먼저 있었네, 일반인이. 형은 대학생이었죠, 신분이. 근데 본인은요? 전 그때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백수였고. 대학생은 일반인? 진짜 일반인. 백수, 그냥 아무도. 전 신분이 아예 없었죠. 아, 신분이 없었어요? 신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본인 소개를 좀 랩으로 간단하게 부탁드려도 됩니까? 사실 랩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죄송한 게 랩으로 뭐 좀 그 부탁드리는 건데 얘 잘해. 어, 딘딘. 한번 해볼까요? 잘하시죠. 자, 애드립 부르. 자. 형이 우승자니까 형 먼저 해. 갑자기? 아, 우승자니까 먼저 해야지. 형인데. 갑자기? 저 지금 랩 불러게. 저 근데 즉흥으로는 말도 잘 못해서. 네. 그래. 써서 하는 게. 사실 좀 그래. 이거. 네가 하도 우리 네가 하도 우리.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넌 돼? 저 랩 좀 할게요. 알았어. 오케이. 오, 좋았어. 예. 자, 딘딘 또래 놈들에 비해 머리 하나 작던 키 그렇게 하늘 위만 바라보다 finally 이제는 아무도 날 없인 여길 수 없지 지금 난 내 친구 놈들의 자랑거리 늘 넘쳐 흐른 끼는 나의 주무기 여기저기 뜻난 두 명 혼자 해내지 밥벌이 yeah. 아, 좋네. 좋네. 아, 좋아. 주역입니다, 쇼미더머니. 주역이네, 주역. 자, 우리 다음 로꼬. 예.
1989 내가 태어난 연도 투자를 받았지 엄마가 번 돈 받고 나와서 눈썹 아래 점 또 아빠를 담아 많이 커다란 손도 오예 야 무슨 말인지 시크한데 야 딘딘 대단하다 왜요 요 사이에 저 로꼬 가라고 하고 있는데 박명수 씨한테 내가 낫지 않나 에이 그 뭔가 아빠를 담아 많이 커다란 손도 오예 오 에이 그 뭔가 로꼬 씨는 좀 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네. 딘딘은 막 보여주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약간 딘딘은 좀 짠듯한 느낌이고. 네. 짠듯한 느낌. 로꼬는 좀 애드립 같고 너는 준비해 온 것 같아. 네. 네. 제가 얼마 전에 송혜 선생님이랑 CF를 찍었는데 그게 엄청 유명하죠, 그 노래가. 제 히트곡입니다. 해봐. 모르겠어. 사람들은 이 복잡한 금융 거래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 복잡한 건 싫어. 그리고 여자가 네. 송혜 선생님 랩하시고 내 이름은 송혜 금융거래원에 금융거래원에 아니 이게 저 본인 시트곡이다 CF만 말고 본인 뭐 유명한 건 없어요 아 CF밖에 없어 약간 제2의 김도영 선생님처럼 CM송만 이렇게 쫙 만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싫어요 저 랩콘들 그러면 제 말이에요. 싫어요. 네. 싫어요. 알겠습니다. 딘딘 입장 잘 알았어요. 정말. 아, 이게 굉장히 리얼하지. 네. 싫어요. 싫어요. 오케이. 나 랩콘들. 나도 잘하고 싶은데. 왜 그래요? 나도 잘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잘하는 예. 네. 아니, 우리 네. 저 크러쉬는 정말 또 이 친구는 더 대단한 분이에요. 이 친구는 진짜. 이분은 진짜 음원 냈다 하면은. 아, 대박이에요. 차트 올킬이에요. 소파. 예. 네. 잊어버리지 마. 아니,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음원 차트 줄 세우기가 뭐 진짜 어마어마하고, 네. 이제 데뷔 2년 만에 네. 한 30곡인가요? 뭐 엄청납니다. 2년 만에 30곡이라고. 전 몰랐어요. 그래요? 진짜 몰랐어요. 어떻습니까, 크러쉬? 저작권료 함께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렇고, 그때 뭐 자동차로 치면은. 뭐 이제 그 네. 용준영 씨는 이제 뭐. 네. 잘 외제차다. 잘 들어오는 거지. 이게 외제차인데, 새 건 아니고 중고. 0.5짜리 디젤. 다래요? 예, 다래 많이 나올 때. 저는 다래 많지 않은데? 맥스 많이 나왔어요. 먹방으로. 맥스는. 예. 맥스. 저는, 독일. 독일? 아, 또 독일로 가요? 3,000? 3,000요? 3시리즈? 3시리즈? 야, 반토막이라도 났으면 좋겠다, 나는. 반토막이라도 중고 아니야. 야, 오, 러시아. 야, 이 형도 뭐. 로꼬도 뭐, 전 아니죠. 작년 수입을 제가 아는데. 전 저작권이 이제 작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는 많이 나온 게, 저로 치면 이제. 저, 국내 이제. 국산? 국산 경차인데. 몇 cc? 풀옵션. 풀옵션. 아, 경차인데 풀옵션? 경차인데 풀옵션. 옵션 제도 달면 비싸지. 좀 궁금한 게 뭐였냐면, 저도 이제 뭐, 음원을 발표를 하지만, 피처링을 누구랑 하냐에 따라서 이 음원의 맞아요, 이 맞아요. 저 사이즈가 달라지거든요. 그, 아무나 막 피처링을 해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예. 제가 아는 사람 연락이 오면 제가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나도. 요번 달만 피처링 한 5개. 로꼬 지인들은 다 로꼬도 피처링 많이 하죠. 거절을 잘 못하시는구나. 약간 그래서 별명이 힙합계의 유재석. 너무 배려, 배려. 근데 그렇게 저 거절을 못하는데도 딘딘 건. 내 건 거절했어. 형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 딘딘아, 회사랑 얘기해봐. 이사님 번호야. 지인은 회사랑 얘기 안 한다고. 이사님 번호야. 나 지인이 아니었어요. 너무하네. 지인이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먼저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어요. 지금 네. 백지영 씨도 좀 크러쉬하고 작업하려고 좀. 아, 진짜? 엄청 기다리고 있죠. 진짜? 원래 좀 얘기가 되고 있던 게 있었어요? 아니, 되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잘 거절하더라고요. 어머니. 사기 바쁘다고. 그런 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냐면은 굉장히 요즘 핫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실 아니, 혼자서 이걸 감당하기가 힘들긴 힘들어요. 아니,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예. 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마음대로 쓰거나 네가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일단 곡을 달라고. 그러니까. 야, 그만큼 네. 인정을 하시는 네. 거잖아요. 그럼요. 진짜 감사드려요, 네. 진짜로. 지혜 씨도 뭐 하신 말씀 하세요. 뭐 여기 이유가 있잖아, 나오신 이유가. 진짜 한가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BY. BY 요즘 얼마나 바쁜데. BY가 더 바빠. 와, 진짜. BY가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BY는 거의 지금 하늘 끝까지 갔죠. 하늘 끝까지 갔어요? 얼마 전에. 하늘 끝까지 갔는데.
돼요? 얼마 전에 브랜드 브랜드 마케팅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1위가 BYS, 2위가 리쌍 형들이었고 로꼬는 몇 위 정도 돼요 지금? 어우 어마어마하게 보였어요. 저는 몇 위였어요? 너도 형이지 이제. 너도 형이지. 아니 본인보다 위에서 나 형이구나. 아 저보다 근데... 잘 나가면 다 형입니다. 아니 우리 저 별명이 래퍼계의 딘스 패치라고. 네. 아 네 제가 딘스 패치라고. 아, 굉장히 좀 연예계 소식을 많이 알아봐요. 연예계 소식도 많이 알고 일단 힙합 쪽은 진짜 거의 빠삭하게 알고 아, 있죠. 아 그거 뭐 어떤 뭐. 뭐 누구의 수입 열애. 이 사람의 지금 현재 상황, 회사의 아, 내부 상황, 뭐 어머. 회사의 파벌 이런 거. 예. 제가 형의 수입을 알고 있어요. 방금 매출을 어떻게 알아요, 수입을? 어떻게 알지? 나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다 압니다, 희한하게.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요즘 래퍼 중에서 수입이 가장 좋은 친구 누구예요? 아, 1순위는 도끼. 그쵸, 그쪽 라인이고 이제 로꼬 형도 큰 형이고 로꼬 형도 어마어마하게 큰 형이죠. 로꼬 형이 쇼미더머니가 나오기 전까지는 탑5 안에 들었습니다. 아 밀렸구나. 엄청 상위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쇼미더머니 5가 하고 BY가 이제 갑자기 신이 되고 이제 막 쌈디 형 터지고 그래, 막 터지, 막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딱 오면서 음원이 다 1위가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거는 정산되려면 한 3개월 뭐 걸리니까 그러니까 아직 당신은 탑5 안에 있죠. 어, 네. 3개월 전 밀린다. 본인은 어때요? 본인 탑 근데 몇 위 안에 들어요? 저는 래퍼 브랜드 선호도 조사해서 21위. 예능 수입이 더 많죠? 음원 수입? 저 음원 수입은 진짜 안 나요. 저 음원에서 망한 돈을 예능으로 다 메꿨는데. 그러니까 음악을 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제가 크러쉬 어때요? 크러쉬. 아, 러쉬도 러쉬. 어마어마해. 이제 형이죠. 어마어마해. 이제 크러쉬도 형이에요. 그쪽에 누가 더 형이에요? 럭구랑. 아직은 이 형이 형이에요. 왜냐면 이 형이 계약 조건이 좀 더 좋아요, 회사가. 아, 계약 조건을 알아요? 계약 조건도 알고 있어요. 계약 조건 어떻게 알아? 아, 진짜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아? 계약 조건 잘 모르는데.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이거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아니, 확실해요. 네, 사실 저희 회사 사장님이 쌈디 형하고 박재범 형이잖아요. 계약할 때 저한테 분배를 훨씬 많이 해요. 네. 엄청 좋게 계약을 했죠. 네. 유리하게 저 회사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요, 저는 어디에 있건 내가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근데 저 회사가 조건이 좋은데? 더 많이 주는데? 조건 따지고 가다 금방 끝나요. 아, 저번에 그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맞아, 맞아. 막 얘기하더니 저는 그래도 이곳에서 잘 돼서 더 이분들께 더 해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아, 이렇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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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네. 제가 배은망독해 보여도 엄청 의리 있어. 어때 이거 래퍼들의 사랑이 너무 없어요. 그래요. 아, 래퍼들의 사랑이요? 네. 로꼬 갑자기 피해 나갔어. 로꼬 갑자기 어디에요? 자석인 줄 알았다, 자석. 순간 멍 때리기 되게 한 줄 알았어요. 모니터. 왜요? 눈을 못 맞추시네요, 다들. 없어, 난. 그치, 넌 끝났잖아. 그치, 넌 끝났잖아. 뭘 끝났어. 아, 깜짝 놀랐는데. 아, 크러쉬 깜짝 놀랐네, 지금. 아니, 진짜 다 이건 정말 고소할 거야. 아, 뭐. 야, 고소까지 나오냐. 아, 누구냐. 그냥 뭐. 아니, 끝났잖아가 뭘 고소감이야. 아니, 뭐 언제 누가 끝났다니. 너 앨범 활동 끝났잖아. 아. 제가 그 예능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근데 그 기자분들 많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 있어요. 근데 딘딘이가 패널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그 연예인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딘딘이한테 바로 이제 물어봤죠. 근데 바로 답이 오더라고요. 뭐라고? 누구다. 야, 그거 말하면 안 돼. 그거 비밀 이런 말이야. 아, 진짜? 어차피 나 그거 끝났다. 나 그거 이제 안 나간다. 아, 바로 말해주고 또 뭐 아이돌이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딘딘이 바로 그럼 소개시켜줄까요? 뭐. 오작교 역할. 아니 그냥 왜? 어떻게 오작교 역할은 너무 울다는 얘기야. 오작교 역할은 사랑의 순간이야. 아 누나 우린 메이드라 그래. 메이드 메이드라 그러고 오작교. 아니 근데 로꼬 씨도 우리 세대 같이 말하는 게 우린 딘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딘딘이가 이렇게 하면 이자를 붙이는 거 보니까 우리 세대. 아이고 어디다 끌어면. 자 좋습니다. 이제 우리 세 분 잠깐 좀 쉬시고요. 왔다 좀 지영이. 넘어가 볼게요. 백정 왔다. 아 지혜 씨 좀 언니들이 갑자기 이렇게 좀 시집을 가고 그래서 본인이 좀 어떻습니까? 늘 함께하다가. 그러니까 사실 조금 처음에 너무 서운했는데 오히려 다행이더라고요. 왜요? 그 좀 헤어진 상태였다가 이제 다시 결혼하게 돼가지고. 아 전에 헤어졌어요? 아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이야. 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 또 말았어. 오늘도 끝나고 좀 약간 박수도 있겠네요. 행복하시니까. 아니 사람이 사귀다가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싸워가지고 헤어졌었는데 싸워서 싸워 헤어졌었는데 다시 아 추운 게요. 아니
아니 둘이 이제 그게 인연이라는 거죠. 그런 인연을 만나야 결혼하는 거죠. 아, 처음 알았어. 그게 인연이라는 거죠. 다시 만나서 맞아요, 바로 결혼한 맞아요. 거죠. 그러면 네. 싸우고 공백기 때 많이 놀았나요? 네. 네. 야, 진짜 놀았다. 진짜 실용점프했다, 너 진짜. 실용점프. 야, 진짜 많이 아니야. 네. 자, 오랜만에 백정씨에서 시금점프 했다. 야, 네, 백정씨와 네. 영광검색어 시금점프 했다. 진짜 왜 시금점프 안 하는데 내가 아, 진짜 왜 했어요? 시금점프 했어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야, 지금 다들 등에서 이 쇼파에서 등을 뛰잖아요. 시금점프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시금점프라는 말은 몰라? 제가 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몰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들어요. 헤어지거나 실연을 하게 되면 이별하면 그러니까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술만 마셨죠. 아, 형 어디 있어? 아, 술만 마셨어. 홍복에, 홍복에 소주. 아,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구멍난 가슴에, 그죠? 아니, 진짜 네. 엄청나게 뭔가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폭로 많이 하겠는데요? 아니, 근데 뭐, 예. 나도 한다. 근데 지금 너무. 나도 한다. 근데 지금 너무 잘 살고 계시고. 아, 그게 중요하지. 그만큼 저는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내가 놀건, 아무리 내가 술을 마시던, 그것마저도 너무 사랑하고 포용하는 그런 남자를 만났다는 거 얼마나 정말 축복 아닙니까? 아, 그래. 이재 씨도 술 안 마시지 않아요? 근데 끊었어요. 요즘에 이제 아예 딱 끊었어요. 저는 진짜 끊었어요. 저는, 아, 원래 저는 3년 전에 은혜를 받았죠. 교회 다니고, 학교 다니면서 이제 다 끊게 됐어요. 근데 술이 진짜 안 땡기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드셨어요? 아니요. 두 번 먹었어. 그러니까, 아니, 두 번 먹을 거 아니야. 아니야. 지난번에도 2분 됐잖아요. 2분 됐잖아요. 예전에 이제 한참 드실 때는 뭐 술버릇 같은 거 혹시 없으셨어요? 저는 근데 되게 깔끔했어요. 술, 뭐 주사 이런 거 없이. 이해 같은 네. 경우에는 자기는 주사 없다고 하는데 네. 남자가 있거나 그러면 되게 그러니까 아이가 되게 그냥 그 자기가 지향했던 그 청담동 연애를 스타일로 변하면서 베이지 톤의 원피스와 이렇게 약간 요런 이렇게 플랫 슈즈 같은 거 이렇게 딱 신어가지고 웨이터 그래서 웨이터가 왔어요. 그러면은 시켰던 술이 덜 차가웠나 봐요. 씨앗이 좀 더 아 되게 구상하네요. 씨앗이 고생하세요. 네. 요즘은 잘 안 쓰는 건데 날마다 올드하네요. 씨앗이 고생 너무 궁금해. 씨앗이 우리 국민이 하게 나왔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약간 작년까지 네. 일을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그래, 2년을 맞아요. 쉬었어요. 네. 2년을 그래서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돈도 없고 이제 벌어 돈 돈을 다 썼어요. 뭐 다 팔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막 그런 데다 이제 작년에 앨범을 냈는데 앨범도 막 좀 이제 수익이 하나도 안 나고 막 이러니까 그때 막 불안장애 막 원형 탈모 2만한 게 어머나 아 그래요? 네. 그 말이에요. 진짜 그래. 여기에 이렇게 생. 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데 같이. 네, 그래서 내가 다시 연예인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려놨어. 그래서 진짜로 시청자로 돌아가서 저는 진짜 네티즌으로 활동을 했어요. 왜냐면 죄송한데 뭐, 댓글 달고 막 댓글 달고 뭐라고 댓글? 제 거 엄청 술도 저는 근데 좀 선풀을 많이 하고 선풀을. 요즘에도 달아요? 가끔 가끔. 아, 최근에 프로 댓글로로 활동을 하셨군요. 최근에 장석현 거 좀 많이 달았어요. 왜냐면 밀고 있기 때문에. 네, 장석현 우리 반샵 샵 장석현 씨한테 뭐라고 좀 달아주셨어요. 이 친구 진짜 잘 될 거다. 확신한다 막 이런 거. 선물로. 제 것도 좀 부탁드리면 안 되나요? 우리 친해 친해지니까 아니 저기 네. 해투에도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러니까요. 해투도 네. 지금 시청률 조사를 좀 하는데 이제 좀 네. 많이 활동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요병편 같은 느낌상 지금 초반 분위기까지는 댓글이 어떤 게 좀 올라오면 좋을까요? 초반에 조금 이제 저 좀 땡겨야 돼요. 더 이렇게 좀 예. 활성화 시켜가지고 초반에는 예. 조금 이렇게 긴가민가한 반응들이 올라올 거예요. 아 요 조합 뭐지? 아, 이거 약간 크러쉬, 재밌네? 요런 반응이 딱 있을 때 뭔가 좀 이게, 이렇게 딱, 불을 좀, 전화를 좀 시키는. 이제 네. 확 끌어올리는 뭐 춤이나 댄스 이런 거 한번 좀 가서 분위기를 업시켜야죠. 진짜 전문 대박이네. 네. 그리고 케미가 지금 살아야 돼요, 계속. 그래서 제가 약간 치고 들어가는 게 케미를 살리려고요. 니가 살려고 다 살아야죠. 우리 살려. 내가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피니션 보면 안 돼? 등편이나 이런 쪽. 본방하는 날 보면 실시간 톡이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아, 영화가 있어요. 그거 다 봐요. 네, 저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다가 이재 씨, 지금 이 상황에서 실시간 톡에 뭐가 올라올 것 같아요? 느낌. 지금요? 예, 이재 씨. 아, 이재 은근 호감. 이런 거. 지금요? 이거는 사실 이재 씨의 이거는 본인이 쓰겠다는 거예요. 네, 내가 요 마음 좀 쓰겠다. 지금 시간으로 딱 봤을 때 요 네. 시간쯤에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시대. 그럼 만약에 확실해요. 이제 네. 너무 싫어 이렇게 올라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럼 비공감 누를 거예요. 아니 그러진 않아. 존중해요.
왜냐하면 아, 그거를 받아들여야 내가 고칠 수 있어요. 고쳐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돼야지. 성숙해. 근데 요즘에 그 미움받을 용기란 책이 있어요. 어, 나 읽었어. 어, 나 읽었어. 그쵸? 나 읽었어. 왜 읽었어? 왜 읽었냐? 어제 진짜 읽었어. 필기까지 써. 일기장에 제 일기장에. 명상도 나타나시네요. 명상도. 왜냐하면 타인의 기대 때문에 뭔가 잘하려고. 최인기장에다 아, 그 문구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네. 타인의 기대 때문에 뭐라고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지 말고. 노력하고 살지 말고 나 자신 위해서 살아. 어대로 살아라. 아니 근데 딘딘 씨는 크러쉬가 저 반말을 처음부터 해가지고 미국에서 온 줄 알았다면서요. 그래요? 어, 맞아. 저 그때 진짜 기분 나빴어요. 왜? 진짜 기분 나빴어요. 아니 그래. 그게 아니라 아니 뭐 이게, 어려 보이긴 해. 아니, 그래, 내가 아니, 그게 아니라 2년 전 3년 전 얘기지. 3년 전인가? 어. 13년도야. 아니요, 2년 전이에요. 13년도요. 저 죄송한데 우리 저기 새 친구의 자취방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어, 지금 예. 저는 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 반말을 했어요. 그냥 어 그래. 그래서 막 근데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처음 만났을 때는 저한테 형이라고 했어요. 저한테. 그러고 난 다음에 소맥을 먹고 얘가 기억을 또 잃었는지 갑자기 어 왔어? 어쩐 일로 왔어? 아니야. 어 어쩐 일로 왔어? 이래요. 그래서 나는. 당황을 너무 해가지고 아 얘가 요즘 잘 되니까 이제 진짜 형동생도 없구나 하고 근데 내가 또 뭐라 못하겠는 거야. 왜냐면 너무 잘 나가니까 내가 혹시나 얘한테 뭐라 했다 얘가 딴 사람한테 나쁜 소리 하면 나 이제 진짜 끝인데 뭐 이렇게 이렇게 불쌍하네요. 나쁜 사람 맞는데 제가 혼자 되게 아 나 지금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가야겠다 하고 가면서 로꼬 형한테 전화를 했어요. 형 크러쉬 얘가 미쳤다고. 어. 얘 나한테 지금 반말했다고 형. 어. 나 완전 무시했어. 보니까 딘딘이 일을 되게 크게 만드는 스타일이야. 아니 그래서 내가 무슨 거의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봐. 그러니까 이게 좀 힙합계에 이게 소문 크러쉬 이상하게 낼 뻔한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안 절대 안 취했어요. 어. 그러니까 왜냐면 들어가는 길에 뭔가 과장을 많이 하시네. 맞지? 야 얘는 좀 작법이야. 얘는 좀 작법이야. 뭐야 이거 작법에 죽어나 같은 거. 저 그냥 그 심지어 저는 이 친구 갖고 작법. 그러니까 반말한 거 맞잖아요. 근데 바로 제가 사과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언제 사과했어? 사과했잖아 내가 바로. 지금 해줘. 나 기억이 안 나. 아, 왜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사과받았는데. 아 그래? 아 근데 나 그때 진짜 너무 큰 상처였어. 너무 어려 보여서. 그래. 지금 아니 근데 저 로꼬는 그 팬클럽 이름 때문에 좀 간혹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게 뭐예요? 아 팬클럽 이름이 로꼬추예요. 어? 그러니까 로꼬추. 아 추할 때 추. 네. 늙은. 로꼬추. 아, 그게 아니고. 어 저 제 팬클럽 이름은 뭐예요? 크러쉬 밤이에요. 크러쉬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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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을 주의해야 돼. 발음을 주의해야 돼요. 아니 우리 저 로꼬가 말한 대로 이제 팬클럽 이름이 그렇다 보니까 발음할 때 좀 약간 간혹. 로꼬추. 굉장히 예쁜 뜻인데. 로꼬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아나운서다 보니까. 그래서 공연 가면은 이제 매니저 형한테 이제 팬들 많이 왔냐고 그러면 매니저 형이 어 고추들 또 많이 있는 거 같아. 어 나도 휘밤이들 했는데 휘밤이들. 저는 사실 팬클럽 이름을 딱 맨 처음에 보고 공연을 갔는데 로꼬 형 보고 사람들이 다 로꼬 로꼬 막 이런 걸 여자 같죠. 와 저 형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공연 공연장 사람들이 다 저걸 외치고 있을까? 하면서 이잖아. 몰랐어 진짜로. 대단해. 공연장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그걸 외치면. 그 알겠냐? 그래서 내가 더 궁금한 거죠. 얼마 어떻게 알지 않냐면 와 이 형 진짜 힙합이구나. 이 형이 진짜 스타일이다. 아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알아요? 정말 딘딘 없어요 팬클럽? 있습니다. 어, 이름 뭐예요? 흥미 딘딘. 아 흥미 딘딘 아 귀엽다. 근데 팬클럽 이름들이 다 맞네 본인들하고. 어, 맞아. 그 느낌들이 있네요. 흥미 딘딘 하시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에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엄청 욕 많이 저런 거 뭐 아, 우리 저 아, 프로 댓글러가 네. 있으니까 네, 그동안 컨설팅 한번 받아보세요. 아, 이 타임인 것 같습니다. 세호 형님 미담이 하나 있는데 어, 뭐예요? 어, 뭐야? 제가 이제 한 3일 전에 세호 형님이랑 어떤 프로그램을 끝내고 같이 이제 끝나고 한잔 했어요. 어 근데요? 네, 그 약간 수면 위로 지금 올라오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 딘딘 아 딘딘 몇 살이지? 그래서 저 26살입니다 그랬대. 그래 갑자기 지갑을 꺼내요. 그 다음에 용돈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진짜 탑스타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형 아닙니다. 괜찮아요. 아 미담이야. 괜찮아요. 그래서 이상하네. 딘딘한테 용돈을 주는 거라고. 아 그래서 괜찮아요. 네, 그때 막 네. 아니야.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꾸깃꾸깃 주세요. 그래서 아 진짜 괜찮아요. 형 저도 벌어요. 했더니 어.
배트 나와서 얘기 좀 해. 너 약간 개그맨의 피가 있구나. 얘기해서. 시선 차이. 시선 차이. 입장 차이. 시선 차이입니다. 아, 저는 그동안 즐거웠어요. 김지 씨가 또 재밌게. 잠깐만. 요쯤에서 요 에피소드 나오면 해투에 어떤 댓글 혹시 좀. 해투에 어떤 댓글 혹시 좀. 7톡. 해투에 어떤 댓글 혹시 좀. 7톡. 조세호가 지금 너무 좀 약간 힘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것들을 좀 자제시키는 글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치고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 의견이 싹 나오죠. 역시 한다 이런 식으로. 이걸 계속 자, 저는 올라가요. 어떻게 된 거냐면 네. 이제 술을 이렇게 마시고 있었는데 딘딘 씨가 갑자기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지? 하고 있었는데 숙취해서 음료를 사온 거예요. 근데 내가 형인데 미안하니까 이 값으로 숙취해서 가서 네. 내가 해줬으면 좋겠고 남은 걸로 택시 탔으면 좋겠다. 에이 거짓말이야. 아니까 그럼 나이를 뭐라고 했냐면 나한테 형 그럼 제가 이거 해투 나가서 미담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그래 야 그거는 좀 내가 너무 저 형 완전 나 맥이네. 아니 미담이야. 내가 완전 나쁜데 내가 형 저희가 안 받아도 된다 그랬어. 야 나중에 나가서 어디 가서 좋은 미담 좀 얘기해줘. 왜냐면 제가 그날 명수 형 칭찬을 너무 많이 했더니. 아 근데 어쨌든 주셨죠. 제가 뭐 이렇게 미담을 돈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씨, 네. 아까 대기실에서 딘딘 씨가 세호 형 관련된 뭐 미담 하나 얘기해도 돼요? 그러니까 아이 그럼 얘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근데 아까 좀 얘기한다고 하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뭔데? 뭔데? 예! 아, 좋습니다. 아주 좋은 에피소드예요. 예. 미담이 아니라 앞담이 된 거예요. 예. 아, 이거 조세호. 조세호. 아, 미담. 네. 아, 네. 안 좋네요. 얘기하세요. 전에 논현동 그 포차 많은 그 골목에서 한번 지나가다 뵀는데 어떻게 해요? 남창희 씨랑 막 3만 원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재밌었네. 3만 원이 없어. 네가 3만 원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저 그냥 급히 지나갔거든요. 조세호 씨 뭐 때문에 3만 원 가지고 그러셨어요? 대립이 아니에요. 아마 대립이. 이랬을 것 같아요. 어떤 안주를 나는 안 먹겠다고 해서 남창희 씨가 뭐야? 네가 먹었으니까 되나? 자, 그런 씨도 있죠. 그런 씨. 아니요, 저는 만들어 너무 좋아요. 그 예전에 그 입대하실 때 그 차 이제. 먼저 이제 가시고 아 우리 얘기했어요. 여기 네. 방송 나왔었죠. 사실 약간 우울할 때마다 그거 보여가지고 진짜 충 성. 네 그리고 잠시 뒤 드디어 기다리던 레원 씨가 훈련소에 도착했습니다. 네, 많은 팬들의 배웅을 뒤로한 채 자리를 옮겨 훈련소 측이 마련해준 차량에 몸을 싣는 레원 씨. 그런데 이때 깜짝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네, 양배추 씨가 아직 차에 타지 않았는데 레원 씨가 탄 차가 그냥 출발을 해버렸어요. 네, 이날 양배추 씨는 훈련소 입구까지 뛰어갔다고 합니다. 저도 우울할 때마다 그런 동영상이 몇 개가 있어요. 아, 우리 저 지혜 씨. 발연기 하는 거 하나 있죠. 그 좀 이제 발연기. 아, 그거 대박이죠. 허경 씨 그거 알아요? 네, 저는 알아요. 드라마 사이 기린. 아, 배꼽 빠집니다. 배꼽 빠져요. 시트콤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굉장히 진지한 정극이에요. 정극. 아, 정극이에요. 정극. 영화죠, 이거 영화. 예, 네, 영화인데. 킬링 타임. 독립 영화고. 이제 이때 장면이 민석이를 민석이가 다른 여자랑 바람 핀 장면을 목격하고 나왔어요. 너무 좋아하는 남자 민석이. 뭐야? 뭐야? 그게 슬픈 장면이에요. 아니, 저 의도가 뭐예요? 바람을 피워서 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는 거예요? 의도가 아니, 아니 진짜 이게 되게 심각한 장면인데 앞뒤를 보시면 되게 동물원 좋아하는 거야? 그치? 아니, 아니 이게 큰일 날 사람들이야. 이게 내가 해놓은 탑3일걸? 발연기? 아니, 우주를 이따 이러면 어떡해?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저기 시사회 안 했어요? 했죠.
어떤 편이 나왔어요? 저는 부천 영화제도 갔어요. 어떤 편이 나왔죠? 부천 영화제에서 어떤 편이 영화제를 갔어요. 어떤 편이 나왔냐고요? 잘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영화관에다 걸었어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아, 많은 분들이 보셨죠. 아니 그 저기 그게 더 무서운 게 지혜 씨가 그 연기 연습을 2년간을 하시고. 아 진짜요? 네, 저희 선생님이 진짜 아시는 약간 서운해서 왜냐면 지금 그 최정환 씨나 뭐 또 나나 씨도 최근에 많이 배우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 나나 씨 그 연기 취재자거든요 제가. 네. 엄청 칭찬 받았는데. 나나는 좀 연기. 나나 씨는 연기 취재자더라고요. 딘딘 씨가 여유가 있는 거 맞죠? 금수저. 아 그거 맞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 집이 부도가 났었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고 집이 확 산 거예요. 제가 복덩이래요. 아 진짜로 왜냐면 작은 누나가 대박이다 대박이다 실적으로. 야 딘딘 대박이네. 집이 부도 맞아가지고 막 힘든데 네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부도가. 아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은 그러실 수 있죠. 우리는 IMF 때 엄청 잘 됐어요. 진짜. 그래서 IMF 때 막 아버지가 뭐 하셔? 아버지 철도 사업 하시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잘 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빠가 그 어느 쪽이랑 일을 하다가 한번 맞고 뒤통수. 그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또 들어가신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또 아빠한테 와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또 마음이 약해서 또 해줬어요. 근데 또 들어간 거예요 사람. 근데 이게 들어가면 돈을 못 받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그래가지고 지금 나. 우리가 엄청 힘들어요 아빠가. 우리 아빠도 지금 진짜 한 명 있어 나 진짜 내가. 그런 사람들은 진짜 근데 아니 호프집이 아니야 여기가. 그래서 잘 나오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소세지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버지가 맞고 저희 아빠가 맨날 소세지 사가시대요. 저 이거 해명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요즘 좀 힘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 딘딘 아빠 아이 금수저라며 이러니까 아빠 어쩔 수 없이 막 계산하고 막 하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막 신세 한탄하는 거야. 나한테 왜 그딴 소리를 네가 해가지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든지 가죠. 자막으로 뭐 이렇게 그렇고 막 이제 엄카 그러니까 맞아. 사실 이미지 엄마 카드 쓴다는 자체가 좀 집안이 상당히 뭔가 좀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주는 느낌이니까. 그렇죠.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빠 화이팅! 아, 로꼬는 그런 일 없나 봐요, 다행히도. 아, 저는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요. 아,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 로꼬는 어머님이죠, 혹시. 이렇게 아들 자랑 또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길거리 가다가 네. 제 노래가 들리면 네. 그냥 괜히 들어가셔서 고르는 척 하시다가 오. 우리 아들 노래예요. 아. 얼마나 부끄러워. 그러니까 아, 이게 이런 게 진짜 수액이지. 네. 네. 어머니가 사실 여기 나온다고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방송을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복면가왕 섭외가 들어왔는데 오, 네. 제가 노래는 부담이 너무 돼가지고 거절을 했어요. 근데 너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말로 잘 나오지 우리 아들. 네, 그래서 이번에 해피투게더 섭외가 와서 먼저 여쭤봤는데 너 마음대로 해 뭐 이렇게 하시다가 제가 귀여우시다. 네, 한다고 했는데 아, 그래 잘했다. 이게 사실 저 부모님들은 네. 이렇게 좀 그래도 네. 요즘 보시는 프로그램들이 맞아, 있거든요. 7번에 한번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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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다고 해주셨는데 바로 이제 그럼 야간 매점은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만 보시네. 반년 됐어 안 한지. 지금 안 한지가 반년이 아니라 2년이 다 되는데.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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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마음 잡아야겠네요. 저희 어머님도 그 저랑 많이 닮으셨거든요. 어디 가면 지금 딱 요 어디 가면서 박명수 아들 먹칠 안 할까 봐서 티 안 내고 다니 세수도 안 하고 다니세요. 저 근데 죄송한데 굉장히 어디 가서 박명수 먹칠 안 할까 봐서 예예 예. 무슨 말이에요? 먹칠을 하고 다니신다는 얘기. 먹칠 할까 봐. 먹칠 할까 봐. 그런 면이 있는데 티를 전혀 안 내시고 외길 다니시고 골목길 다니시고. 아 진짜 저 오래된 얘기지만 박명수 씨 저 결혼하기도 전 얘기지만 네. 갑자기 그 세단 한 대가 저 타 방송이냐면 MBC 그 MBC 세단이 한 대가 딱 쓰더라고요. 마주쳤죠. 마주쳤죠. 박명수 어머님께서 한복 입고 계시네요. 그 예 한복 같은 거 입으시고 뒷전에서 내리시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오늘 뭐 여기 방송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여기 식당 MBC 구내 식당에 식사하러 한복을 입고 세단 뒷자리 아니고 뒷자리야. 그날 마침 레스토랑에 명절이라서 한복을 입고 오면 식사가 무료였어요. 정말요? 아 정말로요? 어머님 깜짝 놀랐어요. 떡국 맛있어요. 지금 이제 이사가셨지만 그 당시 이제 바로 앞에 그 여의도에 아파트에 사셨죠. MBC 건너편 움직였어요. 근데 네 저는 딘딘이가 항상 부러웠어요. 왜요? 이게
항상 이제 엄마 카드 쓰고 막 그랬잖아요. 소매교, 소매교. 왜 소매교? 저기 집이 그렇게 이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아. 근데 제가 소미더머니. 어, 제일 부티나는데. 그러니까. 제 로건은 로건은 왠지 진짜. 되게 아니 굉장히 유복한. 좀 약간 레벨이 환경에서. 다른 상위권일 것 아, 네. 같아. 맞아. 상류층 느낌. 근데 제가 소미더머니 원 끝나고 우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효도도 할래야 그랬는데. 이제 바로 들어간 회사가 신생회사였는데 이제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러면 제가 계약서대로 위약금 드리고 나가겠다고 아 진짜? 드렸는데 이제 위약금이 2억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벌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고 있는데 그때 박재범 형을 소개받았는데 AOMG 네, 그레이 형이 소개시켜줬는데 재범 형이 그거를 다 갚아주겠다. 와! 와! 대신에 자기가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와서 같이 음악을 하자. 와! 형이 빌려준 거죠. 그래서 AOMG 들어와서 처음 낸 곡이 가만. 되게 대박한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냥 싹 다. 네. 자기 실력으로 다 이겨내. 야, 그걸로 싹 갚았어요? 네네. 와! 가만히 가만히 갚아. 근데 아니, 저거 더 벌게 느껴. 근데 이 형이 그 고민이 있을 때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랑 고민 상담을 막 했어요. 예. 제가 형, 재범 형네 회사 무조건 가라. 내가 보기에 이건 기회다 하면서 막 계약을 했어요. 그냥 가만가 나온 거야. 그래서 축하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 그거는 이제 제가 AOMG 들어가서 가마를 내서 잘 돼도 저는 작업을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음악을 들려주려고 작업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딘딘이가 전화 오면 보통 이제 클럽이나 여자 진짜 잘 얘기하네 뭐 맞잖아 야 클럽 너랑 맨날 같이 있었어 내가 뭐 그냥 가게 뭐 그래 클럽 우리 우리도 갔어 아, 음악 들으러 가야지 춤추고 음악 들으러 사람들의 반응을 봐야 되고 아 그래요? 맞아.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저희. 어떤 비트를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제가 좀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버님들의 애환에 대해서 그렇죠 그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이지혜 씨 아버님이 소세지 사업하셨는데 아, 저도 좀 이제 사기당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개인 택시를 제가 하나 사드렸어요 빚을 내가지고 지금서 그래서 예능을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또 빚도 갚아야 되고 해서 택시를 하세요 이건 네 개인 택시 하는데 이제 이틀 일하시고 하루 쉬시는데 그때 여파로 인해서 이제 아침부터 계속 술을 또 드시고 애주가 하신 거죠? 정말 애주가 애주가 술을 예 원하는 거 쉬실 때 좀 다른 시각의 질문인데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될 텐데 네네. 부모님이 생각하는 좀 신랑의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 사이에? 저희 부모님은 진짜 안 따지세요 이제 네가 좋으면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라시는 남편과의 어떤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근데 진짜 뭐 안 봐요 예전에는 그래. 솔직히 말하면 예전에는 사업가 CEO를 좋아했어요 아 돈 좀 있는 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청담도 며느리의 좀 약간 CEO 약간 그러니까 약간 좀 이게 좀 잘 되고 싶은 막 아침에 남편 넥타임 해주고 아침에 남편 넥타임 해주고 네, 남편 넥타임 해주고 막 이렇게 아줌마 이러면 아줌마 이러면 아줌마 아줌마 이러면 아줌마 딱 어, 톤 좋은데? 드라마 너무 좋다 성훈이 오늘 뭐 백화점 몇 시에 가실 겁니까? 아, 10시까지 그 앞에 좀 기다려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많이 이렇게 겸손하게. 겸손하게. 필요 없다. 이제 세상에. 그게 아무 이제. 의미가 없다. 네. 내가 그럼,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다. 뭐지 이러면서 좀 많이 내려놨죠. 아. 지금은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아, 아니, 그런 거 필요해야 돼요. 아, 근데 진짜로 제가 그냥 이제 그래서 강남 드림을 접고 부모님 집에 들어가면서 아메리카 드림은 들어봤어도 강남 드림 아니야 나는 그래. 우리 때는 아, 야 우리 때는 오렌지 쪽이 짱이었어 저도 약간의 강남 드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치? 내가 오렌지 12월 오렌지 쪽 알지 12월 오렌지 쪽 알지 뭐 띵깡 쪽 뭐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왠지 막 12월 어디가 있을 때 저도 그래가지고 강남 살다가 이제 좀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면서 빚 같은 거 이제 뭐 누구 줘야 될 거 이런 거 다 주고 그 집을 하나를 샀어요. 옥수동에. 잘했네. 매매. 몇 평? 몇 평? 지금 짓고 있는 거. 그러니까 20평대긴 한데 지금 신축이라 그리고 세대가 오. 2000세대라. 어이구 대단지. 향후 그리고 역세권. 뷰 좋고 뷰 좋고. 뷰 기가 막혀. 어디겠네. 뷰가 113동에 1200. 천몇 위층에서 바로 밑에 팬티 밑에 2번 위로 완공하는 거 아니에요? 아 팬트 바로 밑에요 2번 11월 집 마련했고 융자가 좀 있나요? 융자 좀 있지 융자 끼워 잘 팔려 융자 끼워 잘 팔린다 그래가지고 그거랑 그리고 이제 차도 있고 뭐 전반적인 좀 상황들은 이제 다 좀 아 그래도 한 2년 사이에 아니, 이 어른들이 융자라 그러니까 젊은 분들 못 알아듣지 대출 리스 축하드립니다 남편분만 챙기면 되는 거네요 네
부모님이 생각하는 좀 신랑의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딱 하나. 그냥 술, 담배를 좀 안 하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바르고. 그다음에 좀 남자가 좀 과묵했으면 좋겠어요. 과묵하고 바로. 그것도 뭐 좀 제작진한테 좀 조심스럽게 한 가지가 더. 뭐 하지만 되게 좋아요. 중요한 조건이라고. 네. 네. 근데 이왕이면 좀 이렇게 이제 그 뭐 정규직. 프리랜서, 프리랜서보다는 저는 프리랜서고 제가 조심스럽게 진짜 근데 진짜로 조심스럽게 지금도 눈치를 많이 보잖아요. 아니, 왜냐면 그게 또 너무 막 그런 거 밝힌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자신의 조건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하게 그냥 매달 따박따박 공무원처럼 많이 오래 쉬어봤잖아요. 또 오래 쉬어봤으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번 간단한 레퍼런스 하나 드려드릴게요. 네, 네. 이게 봐요. 술을 담배 안 하고요. 술 담배 안 해요. 굉장한 네. 심한 정규직이었고요. 네. 지금은 정규직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저 수입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전현무 씨 같은 분 어떠십니까? 전현무 씨 진짜 이거 배운 분이고. 물증 걸렸어요. 근데 아니 한때 오빠를 되게 아 오빠 괜찮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 오빠가 너무 이제 막 그 여자들하고 어떤 그런 스캔들이 좀 많았어요. 백등분이 제가 좀 보수적이라서 남자가 막 이렇게 막 여자의 관계가 이러면 아 저는 딱 이렇게 약간 좀 보수적이에요 제가. 근데 그 과묵하고 네. 저 조용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러면 별로 재미가 없을 텐데 인생에. 제가 웃기면 되죠. 아 그래요. 제가 재밌게 하면 좋네. 되죠. 좋네. 아니 근데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이건 진짜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왜요 왜요 왜 왜. 남편이 그래, 재미없어. 집에서 과묵하게 있으면 그럼. 정말. 네. 정말 안 돼요. 왜요? 왜 왜? 몇 년 만에 질리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저는 그. 저 제 남편하고 연애할 때 진짜 그런 모습이 좋아서 연애했어요. 무뚝뚝하고 과묵하고 할 말 안 할 말 딱딱 잘 가리고 할 말만 딱딱하고 멋지네. 근데 살아봤더니 완전 반대. 아... 말 진짜 많아요. 아 진짜로? 아 정국원 씨 말이 진짜 많고 살아보니까 둘 다 직업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24시간 붙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 없을 때. 그러면 진짜 하루 종일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웃어요, 제가. 아, 뭐 그러니까 저는 좋다는 거. 행복하다는 얘기야. 행복하다는 얘기야. 이야기 자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과묵한 그러니까 과묵한 거보다는 말 많이 하고 자기 속 다 내보여주고 이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결혼 전에 그 얘기는 에피소드로 얘기를 했어요. 해피TV로 나와가지고 남편이 얼마나 저 자상하냐면 백지영 씨 겨드랑이에 땀 났다고. 그때 그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귀여운 거 그죠? 그때 와서 얘기했잖아요. 네. 남자친구가 겨드랑이 땀 잘 닦거든. 남자친구가 겨드랑이 손 그만해 약간 아봐 이렇게 하고 그 정도로 자상했다고. 내가 진짜 뭐 땀이 잘 안 나요. 네. 근데 딱 터지는 데가 딱 두 군데 있는데 겨터. 무릎 뒤랑 겨야. 아, 근데 아, 무릎 뒤도 딱 땀이 나요. 예, 예, 예. 무릎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아, 나지. 나중에 이렇게 흘러. 와, 그 정도예요. 네, 여기랑 여기만 나요. 진짜 다른 데는 아예 안 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언니가 아무리 끝나고 나한테 지혜 일로 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하더라고요. 너무 이뻐. 지혜 말해 주세요. 지혜 이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여자친구 혹시 있어요? 딘디는, 지금 진짜 없습니다. 딘디는 제가 알기로는 그 프랑스 여자친구도 만나고 막 그랬어요. 아니 독일이에요 독일. 독일 여자친구도 있고. 아니 저 캐나다 있을 때 네. 거기가 학교 개교 이래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학교였어요. 왜냐면 너무 안 좋은 동네에 있는 학교여서 제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거기로 유학을 간 건데 누가 비싼 돈 내고 유학을 안 좋은 데로 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얘네 한국인이 너무 신기한 거야. 진짜? 유학생도 처음인 거예요. 아, 돈 들여서 왜 여기로 오냐? 아, 근데 거기 외국인들끼리 이제 수업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를 있었는데 보통 진짜 이쁜 친구 한 명 들어와요. 근데 국적을 모르겠는 거야. 얘 아무리 봐도 백인도 아니고 유럽 사람도 아니고 동양도 아니고 남미도 아니고 뭐지? 이러고 있다가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뭐라고? 연락처가 뭐냐? 코리안 스타일로. 근데 알려줬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넌 근데 어디 나라 사람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독일이랑 하프 코리안이래요. 그러니까 반반인 거야. 그러니까 나 이제 그때 느꼈지. 아, 이건 100%다. 이건 100%다. 이건 운명이다. 너무 뭐가 100%를 너무 아, 이건 100%지 그건. 그러니까 어쨌든 건덕지가 생겼잖아. 이어가요. 이어갈 게 생겼잖아요. 매개체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 한국인이다. 그때 오모오 막 하면서 막. 그래? 그래서 너 갈비찜 좋아해? 했어요. 그때 좋아한대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게 갈비찜이었어요. 그래서 갈비찜 먹고 갈래? 노렸네. 갈비찜 좋아하냐? 엄청 좋아한대. 엄마가 엄청 해줬대. 그래서 내가 엄마 보고 싶지 않냐? 보고 싶대요. 갈비찜 해줄 때까지 집에 와라. 근데 거기서 또 독일 마인드가 있더라고. 애가 오픈이야. 그래서 온 거야 또 집에. 그래서 왔는데 갈비찜을 해놨어. 집 다 치워놓고. 누나한테 돈 주고 나가서 영화 좀 보고 오라고. 그냥 나가 있고 지금 완벽히 세팅해놨어요 진짜. 해놓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갈비찜을 딱 먹었죠. 뭐라서? 근데 애가 진짜 먹고 너무 뭐라? 깜짝 놀랐어. 너무 맛있다고. 너무 맛있대. 그리고 그때 누나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집이 왜 이러냐 그랬는데 의자가 부셔져 있구나. 왜? 왜?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 음주를 하면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집에 이제 있는 와인이 있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독일 친구니까 아 이걸 잘하더라고. 아, 근데 저는 완전 그때 꼬맹이니까 진짜 한 두 잔 먹고 저는 눈 뜨니까 침대에 토랑 이렇게 누워있고 아유 부끄러워. 이제 제가 너무 취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려고 그러다가 의자가 부셔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친구가 저를 들어가지고 키도 나보다 컸어요. 몸무게도 나보다 많이 나왔어요. 친구가 날 들어가지고 여기다 냅두고 집 다 치우고 포스트잇을 써놓고 한 거예요. 뭐라고? 누나한테 죄송하다고 철이 많이 취했다. 야, 그 친구 참 진짜 아, 매너 좋네. 그때 제일 중요했던 게 그 친구가 독일로 돌아가게 됐어요. 아빠한테 걸린 거야 나랑 울었어, 연애하는 울었어? 게. 그때 아이리스가 한창 할 때예요. 근데 거기 잊지 말아요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로 맞아 맞아. 같은 하늘 아래 다른 곳에 있어도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서 아이리스를 보다 그 노래가 나오니까 너무 꽂혀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죠 가사. 그때 막 울고 불고 난리 난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송이 잊지 말아요였어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서 진짜 감정 완전 잡고 독일 생각하고 같은 하늘 아래 있지 있다 생각하고 딱 불렀는데 누가 어떻게 한번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진짜 그 여자친구 그 이후로 연락 끊긴 거 아니에요? 진짜 연습을 좀 했는데.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근데 돌아가서 이제 자연스럽게 끝난 거예요? 네 그쵸. 근데 제가 많이 벌거나 좀 잘 되면은 다시 만나고 싶어요? 제가 보기엔 진짜 제가 너무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고 아니 근데 크러쉬의 제보에 하면은 항상 클럽에서 그 다른 여자분들이랑 아하 나요? 그 딘딘이 너도 누구야? 너 말고요? 나요? 둘 다 같이요. 네. 저도 봤어요, 딘딘이. 아, 딘딘 그. 진짜 이 사람들 자폭이야, 이거는. 왜요? 다 봤어요. 해봐요, 해봐. 다 뭘, 봤어요, 우리 다. 뭘 다 봐요? 근데 봤다는 거는 눈에도 갔다는 거잖아. 그치! 저희는 둘이 놀았죠. 웃기고 있네. 야, 웃기고 있다, 너 진짜. 야, 지성열 씨 진짜 웃기고 있다, 너. 사람들까지 좋았거든요, 잊지 말아야까지. 제가 본 거는 딘딘이가 딱. 클럽 입장하자마자 네. 한 3년 전인데 여자 두 명 딱 끼고 입장하자마자 여자 두 명 끝난 게 뭐야? 여성분들 두 분을 모시고지 그래요 그래요 여성분 너도 많이 함께 딘딘이가 입장하자마자 처음 눈 맞은 여자 손을 그냥 손부터 잡더라고요. 어떻게 모르는 분을 손을 그렇게 손 잡고 아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그만 드시라고 들어가시라고 하고 저는 텍스트 했는데 야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보는데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하냐. 그럼 얘기는 너만 손해본 것 같은데. 아, 근데 형도 와, 이 사람도 웃고 싶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나요. 왜냐면은 잊어버리지 마, 뭐 가마, 막 너가 모르게 막 이런 노래들 다 있잖아요. 난 그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요. 어? 어 상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 바뀌는 게 런거지 그렇지. 이거 소리 왜 이래? 상대가 누군지 알아. 이 형이 이 형은 로꼬 형은 빠른 시간 내에 성공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격이 되게 빨라요. 빨리 헤어지고 빨리 만나고 막 이런. 빠르구나. 그래서 곡이 많이 나와서. 아 로꼬 이게 소지지고. 이 형이 착하게 되게 진득하게 여자 오래 만났어요. 진짜 오래 만나요. 여자 진짜 오래 만나요. 오래 만나는. 아 근데 저 크러쉬하고 로꼬 아까 초반보다는 기운이 많이 빠져 있어요. 몸이 약간 좀 로꼬도 좀 눈에 시선이 좀 그렇지 없어. 고소 그냥 고소하죠. 거짓방송. 거짓방송 안 되는 게 진짜 크러쉬하고 로꼬는 계속 둘이 한 팀 돼가지고 둘이 뭐 주고받으면서 얘기하고 서로 실드 찾는 거 아니에요? 클럽 얘기 이후로 표정 굉장히 좋아요 지금. 아니 준경 씨가 오늘 그 해투 로고송을 랩으로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네. 야, 멋있다. 네, 봤어요.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주세요. 냉정하게. 오 대박이다. 시현경이 다음은 해피 투게더 봐. 호 너도 봐 나도 봐 해피 투게더 봐. 호 이게 다 돼요. 딘딘 나오는 해피 투게더 봐. 호 너도 봐 나도 봐 해피 투게더 봐. 호호 호. 굉장히 신선한데. 플로우 좋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따라할 수 있고 포인트 호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네. 언제든지 껴맞출 수 있잖아요. 로컬 어때요? 작년 시즌 쇼미더머니 프로듀서였거든요. 네. 아 그렇지. 네. 굉장히 어때요? 프레쉬하고 이거 어떻게 이 정도면 어떻게 됩니까? 정경 씨는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게 됐어요. 가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감 이상하지. 이게 너무 무작위 먹어요. 저기 오늘 딘딘이 해수 나온다고 좀 성대무사를 좀 준비를 했다는데. 아, 네. 일단 우리 지용이 형부터 하는. 네. 원정. 제 큰 동생 한 번. 네, 제 롤 모델인데. 예. 지용이 형의 이제. 자기 형이야. 근데 권지용 씨는 친해요? 아니요, 저 팬이어서 그냥 형이라고 불러요. 지용이 형이라고 하는 건 친한 분이 무슨 아니면 권지용 씨라고 하세요. 아니 그 아니라 아니, 지용이 형 되게 친해 보이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재석이 오빠 막 팬들이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도 지용이 형. 아, 그 빅뱅 노래 중에 If You 있잖아요. If You 좋아요. If You랑 아. 이제 뱅뱅뱅의 이제 리믹스를 한 거예요. 아. 근데 그걸 지드래곤 씨가 부릅니다. 생각이 나 If You Feel. 아직 너무 늦지 않았다면 우리 죽고 싶게 가서 넌 없을까 If you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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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혼자 참 잘 논다 혼자서 그래도 외롭지 않겠네 아니 이거 대단하네 이거를 내가 봐도 누구한테 네. 보여주는 게 아니고 혼자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지용이 형이 이번에 도쿄돔 콘서트에서 네. 굿보이 출 텐데 어. 지용이 형이 춤선이 되게 이뻐요. 그래요. 멋있어. 네, 근데 되게 설렁설렁 쳐도 춤 잘 춰요. 맞아요. 진짜 제대로 동작을 그리고, 안 하죠. 뭔가. 근데 표정으로 그 형을 죽여요. 어. 어. 지용이 형은 딱 춤을 출 때 약간 아랫입술을 깨무는 그래. 그래. 그리고 약간 턱을 이렇게 들어서 약간 턱을 이렇게 들어서 아 어. 어, 있네 어. 맞다 맞다 이렇게 눈을 살짝 개슴치를 뜨고 어. 정면에서 못 볼 관계 여기 있잖아 앉을 때 약간 이렇게 앉아 그래 그래 있어 걷다가 있어. 뒤돌아볼 때도 어 이런 게 있는데 춤을 출 때 이제 나온다 굿보이 나온다 이렇게 한다고? GD가 이렇게 쳤다면 지금 GD는 있지 않을 거예요. 명언이네요, 명언. 지워졌죠, 지금. 그러니까 뭔지 알겠어. 딘딘이 표현하고자 하는 건 뭔지 알겠어. 느낌은 알겠어. 아니, 진짜 지용 씨 좋아하면 영상 편지하면 써요, 진짜로 한 번. 진짜 너무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 그래. 사실 진짜 네. 유병재 씨가 너무 부러웠던 게 루저 왜 둘이 하나면은 둘이냐 이게 지용이 형 SNS에 올라갔어요, 한 번. 맞아요. 그때는 이제 계약하기 전이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아, 내 꿈은 저거다. 지용이 형 SNS에 내 영상이 올라가는 게 올해 목표, 올해 목표다. 그래서 제가 이 개인기를 엄청 아껴놨어요. 내가 보기에 이거 좀 터질 만한 곳에서만 하려고 진짜 아껴놓다가 해투 나온다 그래서 진짜 한 거예요, 진짜. 아, 이거 그냥 100% 안 올라올 것 같아요, 지디. 아, 이거 왜 지디 냉정해요. 지디 냉정해요. 지디 아무도 안 올려줘요.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아, 로버는 지디 형 좀 알아요? 아, 제가 2012년도에 마마 시상식에서 공연을 했었어요. 맞아. 근데 그때 공연하고 애프터 파티를 갔는데 제가 연예인 울렁증이 좀 심해요. 안 그래도. 근데 지금도 미치겠는데 아무튼 갔는데 그 애프터 파티 분위기가 조그만 스테이지에서 가수분들이 공연을 하고 있으면 송중기 씨, 송승헌 씨가 이렇게 부처 인사하시고 옆에 돌면 막 한가인 씨, 최지우 씨, 막 지용이 형은 이렇게 지용이 형도 계셨지. 그래서 저는 거기서 아, 난 혼자 아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아, 그냥 술을 마셨어요. 근데 제가 술 버릇이 필름이 굉장히 일찍 끊겨요. 어머. 그래서 그냥 와 신기하다 이러고 마시고 눈 감았다 떴는데 호텔 방인 거예요. 근데, 아 진짜? 근데 여기 피가 나고 있고. 어머나. 그래서 핸드폰을 열었는데
GD 형이랑 사진을 같이 찍은 게 있더라고요. 어, 이거 굉장히 스릴러인데? 어, 근데 저도, 뭐야, 저도 이번 연도, 이번 연도 1월 1일에 무슨 파티를 했어요. 어. 네. 그 다음날이 자고 일어났는데 사진첩에 그 지웅이 형이랑 같이 찍고 사진이. 권지웅하고 다 재정승리 하시고요. 제가 사진 보고 공항으로 갔는데 관계자분들이 어제 너가 정우성 형님이랑 그렇게 춤을 같이 추고. 아, 근데 딱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또 동영상 하나가 왔어요. 뭐지? 봤는데, 싸이 형님이 공연을 하시는데, 네. 제 옆에서 말춤을 추고 있어요. 대박. 굉장히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인연이 생긴 거예요? GD랑은? 인사는 드려요. 얼마 전에 인사 드렸더니, GD 형이. 이거 해주시더라고. 어,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어, 나한테 이거 해줘. 이거 뭐예요? 딘딘 요거요. 이게 더 친한 거. 이거는 약간, 어, 너 괜찮은 놈? 약간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진짜 서먹할 때는. 아, 아, 이거 좀 친하네. 저 실제 저는 연락처를 알아요. 어! 야! 맞아요. 어, 진짜? 아, 그래요? 셋이 무슨 중학생들 같아. 막 YG 그거 사옥 가서 막 같이 오, 음악 듣고 막. 나도 한 명 줄 테니까. 뭘 줘? 뭘 줘? 유명 인사가 있어요? 친한 유명 인사? 누구, 누구, 아, 누구야? 딘딘? 명수 형. 연락도 끊기겠다. 형의 롤모델은 누구예요? 내가 뭐 롤모델 없었냐 이렇게 금지 사는 거지. 나 이거 진짜 롤모델을 강동원 씨 롤모델이 나보다 어릴 때 어떻게 없어요. 연예계 이런 캐릭터가 없어요. 롤모델이 나보다 어릴 때 어떻게 롤모델을 삼아. 300살에 지금 롤모델 삼아도 여기서 롤모델을 GD 롤모델.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지금 거의 지금 뭐 저 요양원에 계셔. 요양원에 계신 분을 롤모델이라고? 네. 실시간 톡에 글이 어떻게 올라오고 있나요? 아, 딘딘 지금 상승세예요. 네. 어, 딘딘 잘한다. 어. 요주의 인물. 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쭉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저기 근데 보니까 요주의 인물. 그 멘트들이 다 옛날 멘트야. 요주의 인물. 요즘은 영어 잘 안 쓰거든요. 뜨겠다, 뜨겠다. 아니, 저한테 그 댓글로 치면 너무 그리. 요주의 인물. 얘는 요. 아니에요, 근데 요즘 말 되게 잘 알아요. 뭐. 저 지용이 형한테 언제 영상 편지예요? 해요, 해요, 지금. 뭐, 한 번. 네. 형님,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네. 정말 너무 좋아해요. 저 삶에 약간 힘든 일이 있거나 슬럼프일 때 항상 형 콘서트 영상 보거나 영상들 다 챙겨보고 항상 SNS에 올리시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같이 뭐 작업을 원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냥 진짜 인사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약간 이렇게 받아보고 완전 팬이네. 이렇게 인사 받아보고 싶어요. 네, 한번 진짜 형 형한테 좀 같이 한번 진짜 형이야. 아니 그래서 그 표 씨도 좀 그 개인기가 어 뭐 있어요? 하나 좀 있다고 좀 얘기 들었어요. 모처럼 잘한다면서요. 아 근데 이게 뭐 비슷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판단할게요. 제가 오디션 프로 심사위원이 됐어. 지금 남을 부릴 의상이네요. 아니 너무 재밌어. 그 바비킴 선배님 와. 지금 네. 얘기 들으니까 히든싱어 나갈 정도로 좀 진짜 꽤 자신 있다고. 진짜? 아, 되게 잘해야 돼. 뭐 우리 전현무 씨가 이제 그건 확인할 거예요. 네. 사랑이란 놈 그 놈 앞에선 언제나 나는 빈털터릴 뿐. 이게 성대가 어려서 성대가 어려서 지금 바비 오빠의 거기보다 조금 그렇게 안 비슷한 비슷해 비슷해 아니 내가 백지영 성대 근데 내가 근데 지금 이거 20%도 안 나온 거야. 그럼 솔직히 아니야. 솔직히 애매하긴 해. 아니 뭐가 제일 비슷하냐면 크러쉬가 뭐가 제일 비슷하냐면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 성대모사 사실 처음 한 거예요. 긴장해서 좀 긴장해서 그렇지 이게 진짜로 막 진짜 막 저 막 실제로 막 저희 막 난리 나요. 보여줘봐, 보여줘봐. 대신에 쌈디 형, 쌈디 형. 쌈디, 쌈디 이제 쌈디. 쌈디 신호. 좋아. 쌈디 야. 아니지, 백지영 먼저 시켜. 잠깐만 있어요. 백지영 잠깐만 있어요. 아니. 마이크 있으면 좋아요. 쌈디 형이 항상 저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효섭아, 데뷔처럼 행복해. 데뷔처럼 행복해. 데뷔처럼 행동해. 어떤 생각이길래 데뷔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거야?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효서 데뷔처럼 행동해야 돼. 이게 이번에 이러면서 이러면서. 쌍디 씨 목소리가 멋있어. 로꼬야 술 좀 그만 먹고.
이번에는 우리 좀 한번 백재영 씨. 아니 저는 지금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아까 그 정도면 나도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포인트 끝에만 좀 똑같아요. 앞에는 아예 목소리가 다 들어볼게요. 너만을 사랑해 이렇게 너를 보낼 수 없어 제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 부탁이야. 저 죄송한데 그 옛날 노래 말고 1997년 여기 몰라요. 우리는 아는데 그러니까 저도 하니까 디디님 보고 자신감 없어. 저는 크러쉬. 아 크러쉬 진짜? 한번 해봐요. 오랜만에 여러 번 서답. 진짜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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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오리지널을 보죠. 오리지널. 오랜만에 여러 번 서답. 예. 오랜만에 여러 번 서답 서답. 나 이제 시옷 바람 안 돼. 위에 다 갈아가지고 이제 시옷 바람 안 돼. 아, 나 이 친구들 웃기네. 재밌네요. 아, 이 친구들 또 있어. 김진표. 아, 김진표 씨. 이 언니 리액션 진짜 잘해. 남자 스타일이 계속 신기하죠. 아, 저기 저희 지은 씨 할 때도 리액션 좀 했어요. 아, 약간 비슷한데 어떻게. 내가 언제 예선 탈락이야, 그 정도. 다시 한 번. 저 김진표. 아, 진표 씨. 네. 다이나믹 해치백을 드립니다. 아, 뭐지, 있어요. 우승자에게는 다이나믹 해치백을 드립니다. 다이나믹 해치백을 드립니다. 쇼미더머니 시즌 다이나믹 해치백을 드립니다. 이 친구들 개인기에 보물 참고해. 어로 보물로. 어로 정말로. 저 리얼로. 홍만이 형이 세호 형한테 지난번에 한번 전화를 했는데 저랑 같이 있었어요. 어, 그래요? 왜냐면 방송에서 계속 자기를 따라오다니까 아, 화가 난 거야. 아, 리얼이야? 진짜, 진짜 리얼. 아, 그 진짜 리얼. 진짜 리얼. 제가 있었어요. 화났어.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형이 일부러 장난을 치려고 전화 오니까 어후, 어후, 어후. 너도 잘한다. 그때 이제 홍만이 형이 허마. 아, 그래. 아, 이거 제일 잘하네. 그게 제일 나았다는 거다. 이거. 허마. 네? 그럼 진짜. 얼마나 죽으냐고.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간다. 지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지혜봐요. 네.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너무 웃기니까 초조해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여자친구 유주 이렇게 하라. 여자친구 유주 아, 아, 유주 왜 갑자기 빈디니가 지혜가 얘네가 나왔다고 뭐라고 지혜가 뭐라고요. 빈디랑 크러쉬랑 놓고 셋이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난 너무 재밌어 지금 보고 있는데 지혜가 내 귀에다 대고 언니 우리도 좀 해야 돼. 아니 이런 게 부지런하지 마. 일하러 왔으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일을 하다 못하는 거 아니야. 여기 셋이 웃기고 있으니까. 어? 저 또 있어요. 저 뭐? 신승훈 선배님. 말 안 들어. 신승훈 선배님. 아, 신승훈 씨. 할게. 갑자기? 오, 좋아요. 아, 별일. 그댄 곁에 없지만. 나 유주. 아니, 좀 시킬게요, 잠깐. 유주. 알았어, 아니, 남자분 가서 여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난 나빌레라, 나빌레라. 이제잖아.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 나빌레라로. 나빌레라, 이거. 아니, 뭐, 시스타 안무. 아니, 시스타 안무는 뭐예요? 나 이거 기다렸어, 지금. 이제 안무로 가요? 그,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원래는 미국에서 래퍼들이 랩하면서 많이 추어서. 아, 그래요? 제가 먼저 시스타보다 먼저 이게 아 이게 시스타의 그 안무가 있지만 내가 먼저다 사실 원래 어떤 노래 있는 안무죠? 랩을 이렇게 멋있게 하다가 난 이걸 험하게 밟고 뛰어놀아 무례하게 너는 보고 듣고 반응해 춤을 추게 하지 춤을 추게 하지 아 이거 먼저 근데 표정이 중요한 게 멋있게 하다가 행복해야 돼요. 해봐요. 보고 듣고 반응해 알겠습니다. 반응해 알겠습니다.
혀가 말고 그러면 네. 혀가 팔꿈치에 닿아요. 우와! 갑자기? 네. 어, 그래요? 아, 이거 긴 혀짜리인데. 조금만 한번 좀. 한번 다 해보세요. 어, 잘못 안 돼. 잘 안 돼, 이거. 저번에 해봤잖아.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누가 해서 내가 무조건 한다. 이거 안 돼. 아, 저. 안 돼, 안 돼. 이거 얼마나 좀 간단하게 할게요.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너무 짤로 하시면 제가 좀 시집갈 때 좀. 네, 알겠습니다. 짤로 오늘 집에서 나오실 때 이거 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생각 안 했어요. 분량이 안 빠져서. 분량이 안 빠져서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네. 분량이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분량 하시네요. 분량을 좀 해야 돼요. 고생하시네요. 이게 다요? 아, 와, 와. 이 혀가 길어야 돼. 와! 하나, 둘, 셋. 이 혀가 길어야 돼. 와! 야, 통화뱀인 줄? 이게 좀, 이거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이거 잘 되면? 갑자기 다리를 까먹었어요. 저 여기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가 나요? 아, 중이야, 뭐야. 야, 너도 혼자 아, 귀여운 소리야. 너도 혼자 아니, 이거 원래 귀신은 이게 뭐야? 원래 되게 커, 이게 지금 바지 때문에 그래. 아니, 저희가 이게 조심해. 아, 학예회 시간이냐고. 아, 안 나네. 얘는 왜 하는 거야? 와, 또 잡는다. 아, 이게. 그만해, 이게 신기해. 아, 뭐야, 이게. 아, 근데. 뭐 하는 거야? 길을 보시다가 나도 모르게 바지를 걷고 있을 수도 있어. 맞아요. 나도 그냥 볼 때가 있다니까요. 아유, 단체네, 단체. 지혜 씨, 화로춤인 뭐예요, 화로춤? 화로춤? 바로 이제 지혜 씨의 화로춤. 화로춤. 이거 가지고는 분량이 안 나와요. 화로춤? 예. 이거 안 나와요? 아, 예. 이거 이번 편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화로춤을 조금만. 아, 근데 이거는 제가 그 솔로 할 때 로켓파워라고. 아, 맞다. 네, 로켓파워를 잠시 했었는데 그게 약간 좀. 흑역사예요 저한테는. 그게 좀 결혼하려면 좀 그게 좀 없어져야 되는데. 할 거잖아요. 불량. 그것 때문에 더 빨리 결혼할 수 있어요. 일단 노래 제목 자체가 우리 예능 쪽에서 상당히 조금 환호할 만한 노래네요. 로켓파워. 제가 지금 언급을 지금 아예 안 했는데 지금 처음으로 언급이 되는데. 어, 궁금하다. 로켓파워 볼까요? 느낌은 뭐 결혼보다 불량을 더 좀 중요시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나 큰일 났네. 나오는 해피 투게더 봐. 지혜가 나오는 해피 투게더 봐. 지혜가 나오는 해피 투게더 봐. 이제 씨. 아, 웃긴다. 초반에 안 웃기다가 이거 되게 웃긴다.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거 잡아내. 아, 이거 올라가는 거 이게 올라가니까 잡아내려서. 와, 아, 진짜 웃긴다. 아, 웃기네. 화로춤은 활짝... 시시각이다, 야. 활짝, 아, 화로춤 웃기네. 아, 근데 여기다 이거 추가해주면 좋을 텐데. 화로로 올라가서 내리면서 이거 하고. 야, 이거 한번 진짜 너무 좋으시네요. 이거 방구 이거. 노래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여기다 한번 포인트 하나하나만. 여기에 로꼬 이것까지 해가지고. 로꼬까지 해주고. 지웅이 좀 여기 좀 들어가. 지웅이 형이 앉아서 보고 있다가 누나가 이거 할 때 제가 인사할게요. 좋다. 좋다. 너무 스타일이잖아. 아니야. 아니, 귀여워. 저는 오늘 그냥 크로스 버렸어요, 저는. 아니, 그쵸. 야, 로켓파워 역주행하겠다. 로켓파워 역주행하시죠. 자세가 바뀌었잖아요. 어, 이 좀 편하시네. 여유가 생겼네요. 예.
이게 뭔가 여기 있는 앉아 있는 자세라든가 모든 것들이 나의 지금 현재 프로그램 내에서의 나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입질, 네. 그리고 네. 아직까지는 결혼보다 불량이네요. 네. 네. 그러면 네. 그럼요. 불량이 나와야 결혼도 잘하는 거죠. 근데 지혜 씨가 샵 활동하면서 중간에 스튜어디스 시험을 봤다. 아니 시험을 봤어요? 아니 샵이 잘 나갔는데 왜 스튜어디스죠 뭐. 엄청 잘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생각했던 게 안 되면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거를. 그래가지고 저기 항공사 시험을 봤어요. 샵 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1차는 합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라고 했으니까. 서류 전형에서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럼 평소 때 뭘 하세요? 이런데 제가 또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냥 저는 샵에 가가지고 메이크업 받고 얘들하고 그냥 술 한잔 먹고 가라오케 가고 솔직히 그 당시 때는 샵 활동을 할 때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시간 남을 때를 물어봤잖아요. 남을 때 뭐 남을 때 뭐 하냐고 그렇게 하지 보통 뭐 그렇게 하잖아. 놀때 먹고 노래하고 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데 면접 때 그거를 저는 독서를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토익 공부를 하고 이걸 했었는데 너무 솔직했어요. 술 한잔 마시고 노래방 간다. 아니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래가지고 이제 멀리 떠나갔죠. 아 이제 그 요즘에 최정환 씨랑도 친하잖아요. 아 절친이죠. 살림에 네. 도움을 많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돈도 없고 이제 이랬을 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사실 나와가지고 뭐 통장에 뭐 잔고가 얼마가 찍혔어요. 이 말을 하는 게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이걸 보면서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힘든 얘기를 하거나 뭐 죽고 싶었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같이 겪는 그 공감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그때 정말로 아 이래서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언니한테 솔직하게 말을 했죠. 사실은 다음 달부터는 제가 견디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뭐 이제 반전세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간 돈이 있고 필요한 돈도 있는데 의료보험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부족하니까 너무 좀 거의 끝까지 몰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한이를 너 울지 마세요. 너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누나. 눈이 안 돼. 진짜 힘들었구나. 근데 그게 진짜 불과 한 1년 반 전인가? 1년 반 전에. 그때 한창 안무 안 나올 때. 사실 저희 그 동료들도 잘 몰랐어요. 아, 진짜 몰랐어요? 지혜 씨가 또 한동안 또 방송을 안 하셨기 때문에 네. 어떻게 지냈는지 사실 가끔 저 궁금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때 그렇게 힘들 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돈 빌려달라는 얘기는 진짜 죽어도 싶지 않은데 좀 그런 상황이니까 언니 좀 그래 내가 그냥 그렇게만 말을 했는데 언니가 대뜸 너 그러면서 왜 나한테 말 안 했냐고 언니 너 다음날 바로 계좌번호 붙이라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딱 통장에 1,000,000원을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좀 이제 생활비를 버티고 그러면서 집을 내놓게 되고 그때 이제 언니가 제일 자존심이 상했던 게 제가 약간 초라해지거나 이런 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갖고 제가 언니를 이렇게 만나면 야 이거 다 입고 다녀 이러면서 막 거의 뭐 저희 옷 지분 거의 40%가 언니 옷일 정도로 정말 많이 언니가 도와줬어요. 예. 지영 언니도 말하면 저도 또 이것도 막 이제 아, 작년. 희망아! 작년에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수잖아요. 그래서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장석현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업이 해체가 되고, 석현님도 정말 빚이 7억이거든요, 걔는. 그러니까 힘드니까 석현이랑 저랑 그랬어요. 앨범을 내자. 그러면 둘이 앨범을 내자. 해가지고 했는데, 또 좀 잘 안 받아주시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와서 왜 갑자기 샵이냐. 무슨.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지영 언니가 내가 나섰게 이렇게 돼가지고 언니가 음원 회사를 직접 대표님 만나서 거기서 막 언니가 울면서 그랬대요.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언니가 거기서 막 울면서 지혜 좀 도와줘라 꼭 돼야 된다고 말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낸 거예요. 저희 회사에서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냥 회사 소속 가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저 그 노래는 좀 잘 됐나요? 노래 제목이 뭐였죠? 아니, 아니 그게 이제 또 서현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네티즌 때잖아요 그때가 이제 무대를 서는데 그 불안장에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하는데 막 내가 노래를 하는 건지 막 호흡이 아예 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이렇게 노래를 못했었나 막 이런 슬럼프도 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노래를 되게 잘 자부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웃기는 게 안 창피한 거예요. 저는 막 제가 까불고 웃기고 망가지는 게 하나도 안 창피한 게 난 내가 노래를 하는 사람이니까라는 그 자부심이 있었는데 작년엔 진짜 무너지더라고요. 네. 결국은 이렇게 또 주변에 또 도움이었지만 열심히 이렇게 지혜 씨가 또 하시니까 해투에 나와서 우리 이렇게 웃기고 하는 걸 보니까 지웅 씨가 너무 기분이 좋다고. 그래요. 네. 다른 거보다 이거죠. 나 근데 우는 건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화로 춤이 이거 진짜 모릅니다. 또 역주행 이거 될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진짜 우게 정말 죄송해요. 계속 잘 돼서 이제 주변에 다시 돌려주면 되죠. 아 그럼요.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우리 저 지혜 씨한테 진짜 왕성하게 활동하시고 또 잘 되시라고 박수. 세 분 조합으로 앨범 낼 생각은 없어요. 오늘 너무 우리 딘딘도 진짜. 아 진짜로 약간 부탁을 하려고 왔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아직 이 분들하고 같이 할 자격이 없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둘이 아니야 딘딘 뭐 이렇게 가만히 있네. 가만히 있네. 아니야 그냥. 저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정말 냉정하네요. 이 둘도 대단해요. 표정은 변함이 없네요. 둘이 떨떡 뭉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한번 해줘요. 딘딘 괜찮은 친구예요 제가 보니까. 아 괜찮아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열심히 할게요. 크러쉬 뭐 아무 소리나 좀 내봐요. 아 진짜. 괜찮아. 진짜. 마침표를 찍어봐, 마침표를. 진짜. 얘기 섣불리 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또 미안하다가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또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러쉬는 내 거다 하고 하고 나서. 그러니까 딘딘 혼자 열심히 해요, 그냥. 아, 혼자 열심히. 저는 사실 웃긴 사람이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기가 부담 주기 싫다라는 거죠. 진지하게 말하기가 되게 싫어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견줄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는 오늘 도와달라는 얘기 15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재밌게 했잖아요. 근데 이러다 갑자기 권정우 씨가 전화 올 수도 있어요. 지웅이 형이요? 갑자기 너 만나자고. 강디 너 만나자고. 아 근데 진짜 만약에 지웅이 형이 부르면 나중에 로꼬 형이랑 크러쉬 만나고 이러겠죠. 어? 크러쉬 표정 봐. 절대 이렇게 될 일은 없어. 진짜 웃긴다. 딘딘 예능 열심히 해. 예능 열심히 해. 한마디 한 대요. 한마디 한 대요. 뭐요? 드림 배처럼 된 거. 드림 배처럼 된 거. 자, 오늘 저 해프닝도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네. 다음 주에 또 즐거운 소문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